좀 안 좋다가 김준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어느 정도 수습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저구전은 10경기 성적이 6승 4패로 준수해요. 임태규 이번 경기만 이기면 기분 좋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거면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 거. 고군에서의 긴 자전은 여기까지가 끝인 거. 자, 권수현 선수한테 헤어 잡을 가지고 있다. 108번 된가요? 108번 지금 기분 주시고 있는 권수현입니다. 예, 공군에이스에서 두 경기를 치르면서 패배 만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승리의 맛을 못 봤는데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승리의 맛을 보면서 다음 시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준비 끝났습니다. 끝이냐 시작이냐 정말 따가운 인천전 신피해능선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보자마자 말이죠. 자, 아래쪽으로 빠져서 질럿이 멀리 돌아가는데요. 이저글링. 네. 그리고 드론 생산한다면 약간 압박받을 수 있죠, 분명히. 네. 자, 이저글링. 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해철이 먼저 가고, 라바 놀면서 해철이 먼저 갔거든요, 지금. 예. 자. 뭐 그렇다고 해철이가 깨지거나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되지만. 네. 예. 분명히 압박받으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겼다라는 게. 권수현 선수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자, 트럼은 살아있고 원질러시 먼 길을 돌아서 자 왔습니다. 칼을 예. 꺼낼 때가 됐... 기다리나요? 질러시 하나 더? 적당히 저글링을 뽑아서 수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막고서 이 저글링을 통해 이 경기를 끝장내기는 발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으니까요. 네. 자, 저 프로브도 되도록이면 꼭 살려서 같이 전장에 합류해 전투를 펼치는 게 좋아요. 네. 돌아가는데 그냥 자 지금 돌아갑니다. 원내 뽑기. 네. 일단 저글링만 엄청 많이 뽑게 해주고 자신의 입구 쪽은 튼튼하게 막아낸다면은 분명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네. 예, 게스통도 짓고 코어까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좀 테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체제고요. 포지도 없이 저글링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글링들이 꽤 나온 것 같아요. 자 투질럿 그대로 유지.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풀오브 레어 테크. 예, 해처리 쓰리 해처리 적당히 막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프로듀스는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또 있습니다. 빨라요 테크가 예. 예. 자 여전히 살아서 상대방의 테크 상황까지 살펴보고 있는 저 프로브인데요. 삼질럿 포지로 입구를 좁힙니다. 좋네요. 예, 상대가 게스를 채취하고 또 이 발업이라던가 히드라까지도 띄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미리미리 포지 지어놓고 테크는 원하는 대로 빠르게 올리고 말이죠. 코어 완성 그리고 워프하려고 대기 중. 자 스타게이트. 자 8저거링 정도 보이고 있고요. 네, 압박을 심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임태규 선수는 4질럿까지 뽑았는데 권수현 선수는 4질럿에 숫자를 맞춰서 뽑은 게 아니라 적당히 뽑고 드론 생산 잘 해줬거든요. 네. 아무래도 경력이 좀 많은 선수다 보니까 그래도 노련하게 지금까지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파이어 그 커세어가 떠서 정찰하면서 이제 대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캐논 하나 정도 가입을 해주고 그리고 아둔 스타게이트 상대는 스파이어. 이렇습니다. 예, 뭐 올릴 테크 올릴 건 다 올려가면서 여유 자원으로 지금 캐논을 지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오버로드에 그 질럿이 나간다라는 그 액션만 보여주더라도 상대는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좋아요. 테크가 약간 빠르죠, 확실히. 예, 뭐 권수현 선수가 애초에 뭐 빡빡하게 운영한 건 아닙니다만 커세어 공유로까지도 눌러주고 있고. 예, 코어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는 두 선수 이렇다 할 교전은 없었습니다. 해체가 더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그 상대에게 그 손해를 강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임태규 선수가 권수현 선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과민 반응을 하지 않는 건 좋습니다. 권수현 선수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시간차로 들어오고 있는 프로브입니다. 상황을 또 낱낱이 살펴보고 있는 프로브, 확인까지 해주고 있는 프로브. 자 커세의 등장 5회 처리째 가고 있습니다. 저글링의 응징 해처리 모두 다섯 동이 돼가고 있고요. 네, 오버로드 오버로드 못 잡네요. 예. 위쪽에 두기 이쪽에 두기 같이 있는데 거의 예.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택에 가서 본진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템플라카이브가 바로 올라가면 예, 올라갔습니다. 예. 소수 병력 그러니까 다크 템플러를 먼저 쓰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예. 만약에 저기서 이제 게이트웨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은 또 다른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예. 되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빌드를 정석적으로 선 게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버드 하라. 일단 스커지 날아오고 있지요. 예, 뮤탈리스크와 스커지 뮤탈 뮤탈리스크 먼저. 예. 먼저 이 스커지가 나와서 좀 저 커세어를 좀 들이밀어야 되는데 임태규 선수는 지금 스커지 날아올 때쯤 됐겠구나 해서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스커지가 안 오고 뮤탈리스크가 나왔었어요. 뮤탈 스커지를 좀 쓸 생각이네요. 네. 예. 그러면서 적당히 맞춰가고 이제 히드라 리스크된 히드라 계열 유닛도 쓸 생각인데 다 그의 등장 약간은 독특한 운영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히드라 뮤탈을 지금 같이 이 타이밍에 좀 빠르게 생산을 했습니다. 예. 자, 다크 템플러 들켰고요. 아, 잡히는데요 이 뮤탈이 한방. 뮤탈 스컬지 뮤탈 스컬지 아니죠. 뮤탈 저글링을 봤어요. 예, 히드라는 아직 히드라는 숨겼죠. 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거 심리전 같은데요. 이 심리전에 임태규 선수가 지금 속아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황, 예, 추가 차가 잘 생각했네요. 예. 여기 그냥 히드라가 잔뜩 나온다. 그냥 상대가 악한 만들게 해놓고. 예, 그렇죠. 잘 생각했네요. 지금 예. 본진의 캐논 취소한 게 진짜 잘한 플레이입니다. 짠. 커세어가 근데 저글링이 따로 가는 건 좀 아쉬운데요. 히드라가 뒤에 많은데 저글링 히드라 같이 가서 라인을 뚫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약간은 아카니 집으로 히드라 뮤탈 저글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 아카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치라고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갑니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버헤드 잡아주는 상태. 다크로 나오면 이거 예 이러면서 캐논을 지으면서 바깥쪽 건물이 터지는 것도 감안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뮤탈리스 다 죽었어요. 일단 다 죽었고 오버를 때려보려고 합니다. 예, 오버로드를 잡아주면서 다크를 막아야 된다. 다크 다크 나오면서 다크. 아, 예, 일단 좀 좁혀놓은 상황이라서 예, 예. 최대한 저 하나 지어져 있는 캐논을 시간을 벌고 좋았는데 예. 어쨌든 캐논 완성되려면 아직 시간 더 필요합니다. 다크 나왔어요. 다크 나왔어요. 다크 이쪽 다크. 자, 오버로드 오버로드 됐어요. 오버로드 다크 아직 좀 더 버텨야 되는데요. 그렇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거세어가 저 다크 오버로드를 제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이러면서 이 권순현 선수도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올인을 하던가. 예? 캐논이 완성! 오! 자, 프로브가 빠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길 좁혀야죠. 오버로드 거의 다 죽었어요. 여기 와 있는 오버로드. 자, 캐논 추가 완성되고 있고. 예, 테두리 건물은 좀 더 깰 수 있습니다. 예. 권순현 선수가 최소한 그 정도의 데미지를 계속 입힐 수 있고, 권순현 선수 이쯤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임성춘 해설을 말씀하신 대로 아예 끝까지 가던가. 아니면 11시 지역에 해처리를 펴던가 둘 중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코세오가 오버로드도 오버로드지만 가야 됩니다. 가서 봐야죠. 추가타가 어떤 유닛들인지. 자, 가서 봅니다. 히드라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오버로드가 보였습니다. 오버로드 좀 많이 잡히는데요. 예. 아, 심리전은 좋았는데 그 저글링 공유가 따로 가고 뭐 이런 진짜 그 컨트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같이 뭉쳐서 갔으면 훨씬 더 강력했을 텐데 들어나오는 거 봤습니다. 예, 들어나오는 거 봤어요. 예, 예, 오버로드가 나온다. 11시 해처리 였었는데 이제 운영을 택했네요. 예, 진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이 선수는 드론 나오고 야전 다 터지면 돼요. 오, 예, 임태규 한쌍 남았습니다. 예. 예, 이쯤 했으면은 11시 지역 해처리 펴면서 러커 개발하고 장기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임태규 선수도 깜짝 놀라서 스캐롬 못 늘리고 그러느라 제대로 뭔가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아직 그런데다 커세어도 좀 많이 떨궜고요. 예. 예. 질럿들이 일단 나갔습니다. 예, 게이트웨이도 지금 폭발적으로 그렇지. 늘리고 있는 때라서 좀 보통 때 저그가 프로토스 막듯이 건물을 통한 그런 수비 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은 필수겠네요. 러커가 예. 나온다거나 말이죠. 바럽 질럿. 예, 바럽 질럿이 러커 개발. 개발 중. 이 해처리를 이용해서 안쪽에 힘드라 예. 배치시켜 놓고 예, 버텨야 되겠죠. 또 하나로. 에고. 이런 운영을 할 거였으면 11시 지역에 해처리 그냥 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병력들이 11시 지역으로 뛰면서 위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네. 어찌저찌 시간 끌리면서 또 버텨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와, 체력 2! 1에서 2가 됐습니다. 1에서 2 됐습니다. 예. 자, 공원만 됐다면 잡을 수도 있었는데 자... 예, 드랍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권세호 선수가 추가 멀티를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커세어를 숫자를 좀 줄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허세열을 다시 한번 또 이제 포마라스턴 스커즈를 잡아내는 상황까지만 된다면 네. 예, 좀 더 거칠게 몰아쳐서 드랍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선 때 한번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추가 확장을 6시나 11시 지역에 가져가지 않은 의도를 생각해봐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오버로드 꾸준히 줄여주고 있는 근데 임태규 선수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다고 하더라도 오버로드가 계속 저렇게 커트에 죽어나가는 게 보이면 하기 싫죠. 예. 예. 6시 쪽에 해처리를 펼 준비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드로닝 크로가 있습니다. 예. 자, 드로닝 자 오버로드 없다! 언덕 위치역이니까 예. 방어하기 편하거든요. 오버로드 자, 지지죠? 이러면 드랍하기가 드랍 개발을 했어도 드랍하기가 싫습니다. 파수의 스커지. 예, 이 코세오를 잡아주는 건 예, 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좋았었는데 근데 권수현 선수가 추가 멀티를 더 빨리 가져갔었으면 훨씬 더 상황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뭐 모든 지역을 다 임태균 선수가 바로 찔렀으면 정찰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임태균 선수가 한방 갖추고 나왔을 때 그 힘이 또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네. 레어 단계에서 테크가 머물러져 있었기 때문에요. 템플러 있고 옵저버 갖추기 시작하고 있고 다섯의 커세가 살아있습니다. 예. 6시 확장이 너무 늦죠. 럭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확장을 아, 가져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프로토스의 그 바로 뗀 질럿들 이후에 추가되는 드라군과 템플러만 아 진짜 따져보더라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권수현 선수 추가 확장 그렇습니다. 자체가 너무 늦은 입장에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원질러 파병 6시 모든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측면! 아, 무브 갔어요, 무브. 예. 11시에 뭐 코세오가 있다는 그런 정보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 좀 강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긴 했는데, 예. 아, 코세오에 걸려버렸네요. 많아요. 지금 태균 선수가 한방 갖춰줬을 때 힘은 꽤 좋은 선수입니다. 스톰 활용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예, 옵저버도 오고 있어요. 아래 나가서, 히드라 스톰 네, 나가서 정면 승부. 나가서 정면 승부. 이게 낫습니다. 정면 오고 있으니까 나가서 정면 승부. 여기 라인만 밀면? 예. 밀면 낙승이에요. 밀면 낙승이죠. 예. 안 되겠다 싶으면 돌아서 다른 지역 쪽으로. 예. 그니까, 전술을 펼칠 만한 그런 입장은 김태규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추가 확장도 지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스톰 활용해주면서 여기만 밀면은 추가 멀티가 못 가져가게 하면은 레어 단계에서 저그가 머물러 있어서 프로토스 두 번째 멀티 힘이 많이 실립니다. 옵저버를 킬해준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자, 예. 다 옵니다. 와요. 자, 불안한데요. 이 언덕 위쪽이. 자, 뒤조심. 불안하죠? 불안해. 게다가 또 이 무리하게 저 병력 막으러 왔다가 맞아야 돼. 옵저버. 누가 버릴 수도 있어서. 옵저버 잡아야 돼. 지금 꼬였어요. 네. 길러시 빨리 와서 예. 커버 해줘야죠. 뒤쪽 럭커와 저글링 스톰을 좀 뒤집어 쓰면 좋겠습니다. 아, 예. 템플러의 존재만으로도 아. 지금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루엣 예. 올라와 버렸어요. 언덕 위쪽으로 올라오기만 해도 권정 선수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올라와 버렸어요. 예. 이 지역 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후의 경기 흐름은 계속 프로토스가 좋은 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옵저버는 죽었는데 해처리를 못 살렸습니다. 예. 아, 이 경력을 오버로드까지 예, 급한데 이 지역의 모든 경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데 예, 코세오까지 맞기란 좀 벅차고요. 그렇죠. 예, 막아낸다 하더라도 역공을 통해서 이득을 보지 못하는 이상은 지금 프로토스의 이 경기 절반 정도는 내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력이 거의 많이 예. 높았습니다. 상황이 무지 안 좋죠, 지금 저그가. 권수현 선수가 예. 공군이라고 압축할 수 있죠. 물론 뭐 병력 갖추고 이제 하이브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드레날 글랜즈 업그레이드된 저글링을 드랍하면서 시간 끌고 디파일러까지 다시 나오고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뭐 이제 프로토스가 다 잡은 경기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임태규 선수가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예. 멀티도 가져갔죠. 한방 병력 재정비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커세어는 사냥, 오버로드 사냥 정말 많이 했습니다. 8킬짜리도 있네요. 8킬, 5킬, 4킬 막 이러고 예, 있어요. 스쿼지 잡은 것도 있어요. 꽤 있는데 예, 예. 이거는 토스가 상황이 좀 좋아요. 지금 확실히 그렇습니다. 좋아요. 아, 좀 드립 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립 부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적인데 지금은 드립 부을 수밖에 없어요. 아드레날 글랜즈 업그레이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업그레이드 아직 안 됐어요. 아, 3시는 안전하게 프로그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캐논 하나 더 가져갑니다. 그리고 병력은 우회해서 11시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분 정도를 버텨야 11시 쪽이 활성화가 돼버릴 텐데 지금 나와있는 프로그트의 9시. 분량 자체가 예, 무지 많고요. 오버로드 고생하고요. 예, 자, 그 위쪽에 프로토스 병력이 얼마만큼 네. 와있는지 또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예, 불안해요.
아직 방업도 안 돼 있고요. 저 11시 위험. 예. 11시 온기가 번지지도 않았는데. 예, 이거 해찰이 했는데. 완성되면 또 300원 손해 보는 건데. 아, 자, 기다려. 아, 완성돼 버렸네 이게 또. 예. 이거 깨지는 건 100%인데요. 예. 예. 아, 이 피해 능선에서 정부가 역전을 하기가 최종반의 점수를 많이 따놓지 못하는 이상은 좀 버티 운영하기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을 지켰을 때 두 군데 확장을 가져갈 만한 그런 좀 지역이 없어서 네. 예, 지금 앞으로도 계속 휘둘릴 것 예. 같다는 생각밖에 예. 들지 않네요. 그런데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이제 저그와 프로토스가 계속 경기가 어중간한 상태로 뭔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결단으로 인한 뭐 진짜 적극적인 공격 거기다 뭐 마무리 짓겠다라는 각오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어설픈 움직임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역전 나와요. 예. 예. 저그의 하이브 유닛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상황 자체는 그냥 프로토스가 정말 좋죠. 예. 6시만 예. 또 한번 취소시키거나 예. 해도 예. 스톤을 예. 스톤 계속 날리면서 아 그냥 여기는 그냥 스톤 날려서 불씨를 꺼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스톤만으로도 뭐 러커를 일단 한 3마리 정도는 그냥 대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자, 공이어 마악한 예. 뭐 중앙을 뭐 거의 다 잡아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이재동대 호영무 네오 아즈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경기가 만들어졌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지형을 활용해주면서 버티고 추가 확장을 가져가고 드론을 뽑는 그런 경기를 최근에 펼쳤었고 호영무 선수는 졌음에도 엄청난 그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 경기를 권순환 선수가 꿈꿔봐야 되는 건데 자 버텨야 예, 됩니다. 그렇죠. 버텨야죠. 디파일러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임태규 선수도 데미지를 좀 더 입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버까지 등장하게 되면 예. 더 확실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예, 그렇죠. 리버는 중간중간 제가 늘 이쯤 되면 리버 전반에서 끝내는 게 좋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 예. 스톰 잘 쓰고 있습니다. 디파일러가 죽는 소리 났어요. 그렇죠. 지금 도와놓은 지금 에너지는 다 써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묻긴 했는데 러커 한 줄로 지금 수비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저 성큼 라인 계속 뚫리면 어이구 스톰! 러커 자, 에그 점점 급 에그 러커! 먹고 다시 한번 러커 버로 예. 플레이그 모든 경력이라 이거 좀 껄끄럽긴 합니다. 스톰 한번 더 좋아요! 임태규 선수가 예. 예. 저그 전에 스톰을 진짜 잘 쓰네요. 예. 예. 저번에도 한 번에 그냥 쫙 밀어서 끝낼 때도 그랬고요. 예. 스톰 진짜 잘 쓰네요. 예. 저 셔틀 다 그래도 좋나요? 자원차치 아니면 하이템 플러 내려야죠 바로 그냥 네, 내려서 스톰 대박 오 15킬 15킬 예 거의 뭐 초토화를 시켜버렸죠. 또 이 저그가 대체를 할 만한 그런 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렇죠. 예 본진과 이제 이적 확장 자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저그는 버티기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리버까지 나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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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까지 나온 건 정말 잘한 거고 임태규 선수가 한번 스톰을 적절하게 써주면서 시간이 더 늦지 않은 아까 시간을 조금 더 끌었으면 조금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와서 스톰 다 쓰면서 대박 이득 본 건 진짜 잘한 플레이예요. 딱 하나 보죠. 병력이 저그 병력 어디 예.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예,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없어. 이 병력이 다 벗었죠. 예. 이 병력이 답니다. 역전 진짜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게 아 공그레이스 GG 끝났습니다. 모든 공그레이스의 일정 그리고 권수현의 노련한 심리 저는 좋았는데 전술에 있어서 아쉬운 건 남겠네요. 예. 예.